아, 오늘부터 더위가 시작입니다. 완전 폭염. 지금 현재 33도예요. 33도인데요. 잠깐 낚시터에 앉아 있습니다. 피라미가 너무 많아요. 개 끌렸듯이 나오네. 아이고. 저런 게 지금 다 빵 나오고. 야, 지혜숙 씨가 네 명이도 같이 살래던데? 그래? 와, 징그럽다 그랬는데. 왜 그래요? 참이 물가에 나와 있으면 참 좋아요. 오늘은 조금 낚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네. 근데 이런 데 왔을 때는요, 사람들이 옆 사람들의 좀 배려를 해서 조금 자중들을 하셔야 되는데, 뭐 정출이다 아니면 이제 뭐 아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이제 솔선수범해서 조금 그걸 해야 되는데, 제가 먼저는 이제 타 사이트에서 이제 저런 걸 봤어요. 20대 분들의 그 낚시 하시는 분들인데,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욕을 하더래요. 욕하는 것도 막 그렇고. 그래서 여자친구분이랑 이렇게 같이 낚시를 하러 가셨는데, 나이 드신 분들이 쌍시옷 넣어가면서 막 이렇게 하시니까 보기가 상당히 안 좋았다. 그런 거는 좀 우리가 또 기본적인 에티켓이니까 그런 건좀 지켜주시면서 해야, 그래도 낚시 문화가 또 예? 사는 거 아니에요? 예. 그래도 오늘은 넌 정체가 뭐냐? 낚시터 강아지예요. 이제 가. 간다니까 형님. 가. 네. 그럼 가야죠. 이제 또 다시 낚시에 또 집중. 네, 저는 충남 아산에 위치한 한 낚시터에 있습니다. 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뭐다 아시겠지만은요. 저는 이 홍보 목적이 아니라 낚시가 좋아서 하는 초보 낚시꾼이에요. 뭐 낚시 할 줄도 모르고요. 그냥 대충 낚시입니다. 꽁치 나오네, 꽁치. 빙어였나 얘는? 그냥 꽁치. 그냥 게사리 넣고 삭 어죽 끓여 먹어야 되는데, 피라미 잡아다가요. 게사리가 들어가야지 맛있어요, 오죽은. 무슨 게사리를 오죽에다 넣느냐. 안 먹어보셨으면 말씀을 하지 마세요. 오죽은 게사리가 들어가야 맛있어요.
예? 저기서 자 좀씩 나오네요. 좋다 좋다. 아 그래도 힘 쓰잖아 형님. 여기는 그래도 그래도 애들이 붕어가 좀 힘을 쓰니까. 저 친구라고 뭐 재밌을 것 같아요. 예? 초친으로 오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하나 보면 초친이 나올 것 같은데. 그래도 애들이 희말이 없이 끌려오진 않잖아요. 옛날 남사장님 살아계실 때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실 거야. 쟤들 낚시 잘하고 있나? 경민도 그냥 서비스 했잖아. 그냥 전부 어주 오리 백수 경민도 공짜로 주고 그때 만원 받았을 때 만원 받아가지고 점심 공짜로 사장님 완전히 완전 쌈딱이었죠. 하나 있었잖아. 네. 몰래 와가지고 먹고 이? 몰래 와서 밥 먹고 숨 와서 먹고 숨 먹다 걸리면 남자장이 이 쌍년이 끝나고 쳐오라 했대. 버터도 주쳐 먹고 아 입질 좋았는데 열 마리만 넘어가면 재미가 없쇼. 초침 내려가고 까고 있네. 도로로로. 도로로? 예. 좋지. 팔척으로. 야, 그 도로로면 떡밥 먹으면 돼. 그냥 바라케. 네. 바라케 그냥 양당구처럼 쓰시면 돼요. 살이 있는 거잖니. 아니요, 안 넣으셔도 되고 그냥 바라케 우리 양당구는 것처럼 조금 개져가지고 부들부들하게 밑으로 쏘면 돼요. 밑으로 흩날리지 않게. 좋지. 붕어가 힘이 상당히 좋아요. 붕어들이 상당히 가져가셔야지. 많은 힘이 좋아요. 가라. 오따 좋 아이고 시우 시우 시우요? 예 시우 거요? 예 시우 아니라? 예 시우예요 시우. 아유 붕어 깨끗하다. 네. 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날씨 많이 덥고 하니까요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 네, 더위 조심하세요.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